대부분 5장 43절에서 48절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말한 것을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들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시오. 그래야만 그들에게 하늘에 계신 그들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대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대들이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습니까? 스리도 그 마음을 가지 않습니까? 또 그대들이 그대들 형제들에게나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부가 나을 것이 무엇입니까? 이방 사람들도 그 마음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그대들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그들도 완전하시고.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절을 지냈는데 지난주에 얘기를 하려고 했다가 너무 오래 하는 것 같아가지고 빼버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난주 중에 생각해보니까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부활절까지 1년을 기다릴 수가 없어요. 꼭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이야기가 나오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은 그 얘기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죽은 사람을 살렸다는 그 일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라 부활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얘기하는 중요한 그런 에피소드인 것입니다. 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세 남매는 예수님을 가깝게 모셨고 또 아주 친절했던 사이였다고 진단합니다. 나사로가 아프다는 얘기를 들었고 곧 죽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예수님이 왜 그런지 몰라도 마치 시간이 흐르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린 것처럼 그렇게 시간을 지참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빨리 나사로에게 달려가지 않고 시간도 지체해요. 그래서 결국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다음에 나사로의 집에 도착합니다. 마르다가 뭐라 그러냐면 이제 뭐라 그랬냐면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자기 오래비가 안 죽었을 거다. 고쳐주셨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라도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건 무엇이나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있는 대로 읽어보자고요. 있는 대로 기록한 대로 마르다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자기 오래비를 살릴 거라고 기대하고 있나 싶은 그런 느낌이죠. 이제라도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하시는 건 무엇이나 이루어줄 거라고 믿는다고 했으니까 지금이라도 나흘이 지났지만 원하시면은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은 구하시면은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거다라고 믿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요. 소생을 기대하는 것처럼 들리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대의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래요. 제가 성경 그대로 믿는 거예요. 지금.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살려주겠다는 얘기도 들리죠. 여러분 그게 들리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면 아버지께서 이루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대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지막 날 부활 때 그가 다시 살아나시는 날이라는 것은 내가 안다고요. 이 말만 가지고 생각하면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이 자기 오래비로 소생시키리라는 기대는 하지 않고 마지막 날 부활 때 우리 오래비도 살아날 겁니다. 아 그건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이 말
말만 가지고 보면 그 앞에 말은 선생님이 원하시면 아버지가 다 들어주실 겁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느낌이 다르죠. 그때는 당장 선생님 시켜준 것을 믿은 것처럼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거라고 얘기하니까 그때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부활 때 마지막 때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거라는 거 내가 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올해 내가 당장 살아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처럼 그러니까 마지막 날 부활 때라고 얘기하고 지금은 말고 마지막 날 부활 때 살아나겠죠. 그건 나는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저 유명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는 부활의 생명이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대가 이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내가 우리 올해가 살아날 걸 믿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예수다 노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거라고 그랬어요. 이 마지막 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마지막 말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아 예수님이 지금 생물학적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적어도 이단이 상당히 얘기하지 말고 아 여러분 그렇지 않겠지만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죽어도 살겠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어도는 생물학적 죽음 살겠고는 그거 아닌 다른 삶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학적 죽음을 죽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살아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만약에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 죽지 않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 믿으면 영생한다 뭐 웬만한 산다는 얘기 아니잖아. 그럼 여기서 죽지 않을 거다라는 그 말은 생물학적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본래 예수님 이런 말씀에서 비추어 볼 때 예수님은 본래 부활을 얘기했을 때 죽었다 살아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생물학적 죽음을 겪고 나서 그 다음에 살아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냐. 또 심지어는 이 마르다가 믿은 것처럼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나는 거 그거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어떤 할 수 없이 이 말을 쓸 수밖에 없는 실존적인 변화를 얘기해요. 생물학적 죽음을 죽든 말든 그걸 상관없이 죽기 전에도 얼마든지 우리는 부활한다는 겁니다. 인격이 뭐라고 붙여도 좋아요. 인격이라고 붙여도 실존적인 어떤 변화라고 붙여도 뭐라고 이름 붙여도 좋은데 사람마다 유식하신 양반들이 다 이름을 다르게 붙였는데 이건 생물학적 죽음과는 무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생물학적 죽음과는 무관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보험서에서 전하는 이야기를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 성서 공부했을 때 그 책의 저자인 프로스라고 마르코스 보면 그 이야기가 패러블이라고 얘기해요. 무하라고. 그건 비유라고 얘기해요. 그건 이런 실존적인 변화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고 하는 그런 사건을 가지고 얘기한 거다. 그 이야기가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이 만났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이런 실존적인 변화, 인격의 변화, 새 사람, 뭐라고 쳐, 새 창조, 뭐라고 쳐 좋아요. 그 현실을 얘기해요. 바로 지금 일어나시는 겁니다. 죽은 다음에 일어나는 일인가?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인가? 지금 그걸 믿으면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얘기를 내가 어떻게 1년을 참겠어요? 잊어버리니까 못 참지. 1년 후에 이거 잊어버리니까 못 참죠. 그래서 오늘 본문과 상관없는 얘기를 길게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과 관계되는 얘기를 좀 짧게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원수로 살아가라잖아요. 그 얘기는 예수님을 정말 유명하게 만든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 예수님이 원수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다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을 유명하게 만든 말씀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은 그런 얘기죠. 그런데 자, 이야기의 선을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는 말씀을 그대들은 들었습니다. 그랬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라는 말이 어디서 왔을까? 성경을 보고 우리말 성경을 보면 주석에 붙어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왔다? 구약의 어떤 구절의 인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어떤 구절의 인용이냐면 레위기 19장 18절의 인용이라고 써있어요. 레위기 19장 18절을 찾아봤어요. 그때 뭐라고 써있냐면 한 백성들이 앙심을 듣거나 원수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과 내 몸처럼 사랑하여 나는 주다. 나는 야훼라 이렇게 되어있어요. 여기 원수를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여라 이런 말이 없어요. 원수라는 말이 등장하긴 하지만 원수를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원수 갖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그랬죠. 근데 여기서 원수 갖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구체적인 대상이 이놈이 원수야 그런 얘기가 아니라 보복하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원수를 갚지 말라는 얘기는 특정한 대상을 원수, 그 원수라고 규정하고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레위기의 말씀은 뭐냐면 보복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원수 갚지 말라는 얘기는 보복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잘못 인용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교 사람들하고 유대교인 중에서 또 좀 이렇게 너그럽지 못한 락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거 예수님이 잘못 인용한 거다. 예수라는 양반이 구약을 모른다. 게다가 또 예수님이 예레미야가 말씀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예레미야가 말한 게 아니라 스가랴에 나오는 얘기예요. 잘못 인용했다. 그 예수님이 스가랴에 나오는 말씀을 예레미야에 나온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뭐 성서가 도대체 신약 성서와 믿음직스럽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얘기를 그러니까 예수님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라는 말은 제 추측에는 구약 성경 레위기를 근거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이런 경화를 만들어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그대로 글자 그대로 인용한 게 아니라 그 당시 통용되던 유대인들 사이의 격언 격언이었을 거다라고 저는 진전을 한 겁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이런 말이죠. 그런 격언일 거라고 저는 진정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원수가 누구냐? 원수를 미워하여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또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옛 사람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대들은 그러지 마시오. 원수를 사랑하시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 원수는 누군가? 라는 게 궁금하죠. 그때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얘기하신 거잖아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여기 물어본 사람 없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그 전후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은 많은 제국의 지배를 받았어요. 처음에 아시리아로 시작해. 아시리아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소국이 됩니다. 북왕국이 아시리아에게 망했고 남왕국은 바벨론에 망했고 그런 그 사이에 아시리아가 바벨론 제국으로 바뀝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제국이 새로운 제국이 늘어서는 거예요. 아시리아가 최초의 거대한 제국입니다. 기원전 9세기 경입니다. 그러다가 이 아시리아가 바벨론에 망해가지고 주도권이 어디로 넘어가냐 바벨론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또 아다시피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그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알렉산더를 거쳐서 로마로 오는 겁니다. 그동안 아시리아서부터 시작해서 로마 시대에 될 때까지 이스라엘은 소국이었습니다. 우리가 일본에 35년, 36년의 식민지로 살았던 그 잔재가 아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그러니까 9세기부터 생각하시죠. 따지면 800년대서부터 예수님 이후까지도 계속 식민지를 살았으니까 거의 1000년을 거의 산 겁니다. 식민지 생활한 거예요. 근데 이 식민지들은 다들 유대인들은 정말 못 살게 해놓았어요. 엄청나게 착취를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로 보면은 예수님 시대의 원수로 보면은 이건 제국을 가르쳐요. 예수님 시대니까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이 원수입니다. 그렇게 보면 어떤 뭐 개인적인 원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개인의 원수도 있겠지만
집단적으로 보면 로마 제국이 원수입니다. 근데 그 원수는 사랑하게 얘기한 겁니다. 이게 과연 무슨 말인가? 제국은 사랑하라. 우리가 이제 19세기 시대에 일본을 사랑하라. 그러면 어떻겠어요? 그거 완전 침입하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제국을 사랑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렇게 들리는 말이에요. 이게 과연 가능하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걸 좀 더 설명하듯이 예수님이 그대들 원수를 사랑하고 그대들을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셨겠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말 다음에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었는데 보통 개인이 개인을 못 살게 하는 건 박해라고 그러지 않죠. 집단적으로 억압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그걸 박해라고 얘기합니다. 한 기독교인이 박해를 당한 것도 물론 이제 자기가 숨겨한 것 같지만 보통 얘기할 때 박해를 당한다 그러면 집단이 집단을 괴롭히는 걸 박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이것도 제가 오늘 제목에 불가능한 명령이라고 했는데 사랑하라는 불가능한 명령이라고 제목을 붙여놨지 않습니까?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명령처럼 들리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불가능하게 들리고 그래도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역시 불가능하다는 것처럼 들리죠. 근데 그 불가능한 일을 해야 그래야만 그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다 그 얘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그 얘기는 뒤집으면 이렇게 못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라는 뜻이잖아요. 뒤집어놓으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매우 쉽게 하나님의 사랑이 워낙에 넉넉하시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가 다 거저 공짜로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또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얘기가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얘기한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인 것처럼 얘기해요.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십니다. 부정할 수 없는 말씀이죠. 비가 뭐 착한 사람에게만 오고 햇빛이 선한 사람에게만 비추지 않잖아요. 햇빛이 비출 때는 모든 사람이 그 혜택을 누립니다. 비가 올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혜택을 누립니다. 그 사람이 착하게 살았든 못되게 살았든 악하게 살았든 상하게 살았든 상관없이 다 그런 혜택을 누립니다. 이 규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간 사회에 엄존하는 이 선악의 구분 그 다음에 악인이 저지르는 부지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봐라. 너 예수 믿는다는 놈이 어떻게 쫀쫀하게 악한 사람을 욕하고 말이야. 저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너 목사 아니냐? 목사가 그렇게 사람 미워하면 되나? 목사는 사람 미워하는 거 아니지. 그렇게 얘기해. 그것도 제가 요 근래에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을 받았는데 제가 하는 그 소셜 미디어가 페이스북밖에 없으니까 페이스북에다가 뒤에 이제 아내가 암 진단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됐다. 지금 치료를 받으려고 하고 있다. 그랬더니 제가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잘 아는 사람이에요. 게다가 저는 그분이 속대결하는 우편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랑 같은, 우리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우리 교회 바깥에서 인도하던 종교공부 모임에서 열심히 나왔던 분이에요. 열심히 나와가지고 뭐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우리 과예요. 우리 과. 우리 과인데 그분이 뭐라고 가르쳤냐면 뭐라고 글자 그대로 다 기억을 못하겠는데 남을 미워하지 않아야 정말 빨리 났습니다.
그 남을 미워한다는 게 제가 이제 다른 게 쓴 게 지금 부결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굉장히 그 안 좋은 얘기 쓰니까 욕을 하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게 이제 불편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 네 와이프가 병에 걸렸는데 밥을 못 있어야 되지. 마치 이런 뜻이 그런 뜻 말고 다른 뜻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착한 사람에게나 뭐 악한 사람에게나 다 빌어주시고 앞에서 준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은 인간 세상에서 벌어지는 이런 사소한 이런 잘생긴 지지고 보고 싸우는 이거는 뭐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들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해의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 뜻일까? 과연 우리 모두는 다 득도해서 부호를 통해서 하나님처럼 이렇게 우린 선한 따위를 하찮은 것, 사사로운 것, 야 그것 정도는 우리가 뛰어넘어야 되고 그런 걸까 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을 사랑하는 사람만 그대들이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습니까? 세리도 그만큼 하지 않습니까? 또 그대들이 그대들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인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 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거나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보다는 쉬워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니들 끼끼만 사랑하면 그게 되겠냐? 아니죠. 세리도 그만큼 한다. 형제 자매들하고만 인사하면 누나하고 인사하고 서로 돕고 주고받고 하면 그건 이방 사람들도 다 하는 거 아니냐? 그거보다 나아야지 뭔지요. 그거보다 나아야지. 그런 말이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보다는 덜 어려워 보입니다. 선인과 악인을 차별 없이 대하시는 하나님의 시고한 윤리 잣대에는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실행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말씀이죠. 이 정도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평범한 세간의 윤리보다는 조금 높은 차원의 윤리를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자, 여기서 사랑이라는 게 뭐라고 되지?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데 사랑이라는 게 뭐고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뭘까? 이걸 생각해 봐야 되죠. 자, 사랑은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 사랑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있어. 아가페, 필리로, 에로스가 있습니다. 다 들어보셨죠? 그런 얘기. 그거 다 뻥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아가페는 굉장히 고귀한 상황이고, 에로스는 수준 낮은 상황이고,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싹싹 잊어버리세요. 다 거짓말이에요. 아가페는 옅은 상황이에요. 옅은 상황. 에로스는 집중적인 상황이에요. 물론 남녀간에도 사랑을 표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주 열정적으로 짙은 사랑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가페는 물론 나란 상황을 모르는 사람에게까지 미치는 사랑이에요. 하지만 그건 어쩔 수 없이 박할 수밖에 없어요. 옅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페는 지고지순한 사랑이고 그거 아닙니다. 틀린 말이고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자 사랑을 쉽게 생각해보자. 동성 아니면 이성 간의 느낌의 사랑이 있어요. 자기 배우자가 됐든지 애인이 됐든지 이런 사람에게 느끼는 사랑이 있어요. 그게 이성일 수도 있고 동성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특색이냐면 그 감정입니다. 감정적인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리고 그 내 사랑을 받는 대상에 의존하는 사랑이에요. 내가 온 세상 모든 사람은 내 배우자로 안 맞죠. 그렇게 안 하죠. 몇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제일 좋은 거고 그 다음에 많아봐야 서너 명 아닙니까? 솔직히 진짜 솔직히 내가 정말 그 에로스라고 봅시다. 편의상 에로스적인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세상 살면서 평생 살면서 몇 명 안 됩니다. 근데 그 에로스라는 사람은 일종의 감정이고 그 다음에 그 대상이 나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느끼는 감정이 그 에로스적인 사랑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상에 의존한다 라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니지. 그런 성격의 사람이 있고
그러면 또 어렵고 불쌍한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주는 사랑인지 그걸 자비심이라고 불러들었고 긍휼한 마음이라고 불러들었고 이게 공감 아니면 감정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감정이랑 공감에서 비롯되듯이 일종의 감정입니다. 일종의 감정이고 이 역시 에로스적인 사람처럼 대상에 의존하는 상대방이 가련하니까 내가 가련한 걸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비슷한 그런 아주 강한 가련함을 느끼지만 또 다른 사람이 가련함을 느끼지 않아요. 그건 내가 돼서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보니까 저는 가련한 척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고 그런 생각이 안 들죠.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그 사람이 어떤 형편인지 알고 이렇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저는 촉각의 감각을 통해서 그 사람이 불쌍하다는 걸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는 첫 번째 사람보다는 대상이 더 다양할 수가 있죠. 다양할 수가 있어 더 많은 사람. 1년에 대한 평생에 서너면 서너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 첫 번째 사람하고 공통점은 뭐냐면 감정적이다. 감정이 강하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상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그런데 원수로 사랑. 이건 완전히 종류가 다른 행위입니다. 원수로 사랑하는 것은 상대방이 나에게 사랑할 만한 어떤 내가 사랑을 느낄 만한 원인을 제공하지 않아요. 그렇죠? 사랑할 만한 원인을 제공하지 않아요. 오히려 미워하고 미워했지. 사랑할 만한 어떤 그 원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상대방에게, 대상에게 의존하지 않아요. 원수를 사랑하는 게 가능하다면 예수님 말씀은 가능하시니까 하셨겠죠. 그렇다면 이 사람은 상대방의 대상에 어떤 좌우되지 않습니다. 이건 나에게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근데 감정을 놓고 얘기하자면 안 생기죠. 원수인데 무슨 감정이 생겨요. 뭐. 아 내가 쟤를 사랑하고 싶어. 원수지만 나는 죽을 팬덤이지만 내가 정말 걔를 사랑하고 싶은 감정이 막 그냥 붕붕붕붕 솟아나는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런 말씀을 듣고 내가 크리스천이니까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을 때는 이건 의지가 자꾸 감정보다는 의지가 작동. 그런 의미에서 앞에 두 사람과는 종류가 다릅니다. 대상 의존적이지도 않고 감정도 안 생깁니다. 이건 의지로 하는 거예요. 의지로.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했을 때 의지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정 절대로 안 생깁니다. 감정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뭐 붙잡고 해도 밤새 기도해도 안 생깁니다. 절대로. 이건 의지로 하는 거예요. 종류가 다른 사람입니다. 이건 종류가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형태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 사람과 둘째, 두 번째 사람은 똑같이 감정적이고 대상 위정적이지만 사랑하는 방식이 다르죠. 내 애인, 내 반려자, 내 동반자, 애인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반려가 됐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불쌍한 사람 사랑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다 맞는 말이 하나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 번째 사랑은 달라야 된다. 제가 20대 한 후반쯤에 신학교를 옮기고 학교를 옮기고 교회를 한국교회로 출석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1985년입니다. 1986년도에 그때 청년회에서 무슨 그 전 교인을 대상으로 강좌를 했어요. 근데 그 어르신 교인들이 많이 참석했어요. 오픈투 모든 교인들이 하는 사람들. 그때 제 그 스승님이신 박종환 교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그 말 아직도 안 잊어버립니다. 그 나중에 경동교회 목사님 하시고 은퇴하시고 그러셨던 그 박종환 목사님 뭐라고 뭔 얘기를 했냐면 악인들을 사랑하는 방법은 그럴 수 있다고 다 했어요.
악인들을 사랑하는 방법은 그를 심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심판합니다. 그런 말은 저는 완전히 망치고 얻어맞은 것처럼 화들짝 놀랐습니다. 심판이면 나쁜 건데 어떻게 그게 사랑하는 방법이 되나. 근데 살면서 그게 점점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들을 비판하는 겁니다. 그 자들이 영영 완전히 망하지 않기를 바라서 그렇게 하는, 저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원수를 애인처럼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원수를 불쌍한 사람 보듯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원수가 진짜 원수를 하나의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인격체로 본다면 그가 돌이키도록 만드는 게 삶. 근데 말로서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 거예요. 저는 원수를 사랑하는 게,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이 바로 그걸로 보는 거예요. 나 개인의 원수는 간에, 아니면 집단의 원수는 간에 그 원수를 악인인 경우에, 내가 나쁜 놈이면 더 나을 거 없어요. 내가 나쁜 놈이고 상대방이 내가 나쁜 내가 저 죄를 원수로 여겼다고 하면 내가 나쁜 거예요. 근데 나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데 나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무섭게 보는 그런 원수들을 사랑할 때는 그런 심판하는 게 맞습니다. 죽이자는 뜻이 아니라 그가 새롭게 태어나도록 만드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런 뜻입니다. 본주고 아이라는 뜻이 아니라 불쌍한 사람 보듯이 그렇게 보라는 뜻이 아니라 네 애인 보듯이 그렇게 사랑하라는 뜻이 아니라 네가 정말 원수를 사랑한다면 아프게 고통스럽지만 그러십니다. 심판을 사. 심판을 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